얘들아, 요즘 저작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돈다고 하네. 짜잔. 제목. 작년에 집값 3억 올랐다고 좋아하던 애가 월세 사는 거였다고? 우리 정의로운 딴지일보 친구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야. 여기서 애는 당연히 윤서인이지. 나보고 애라니. 와, 내일 모레면 50인데. 어흐흐. 아, 근데 이건 좋은 건가? 아무튼 내용을 잘 보자. 먼저 2020년 12월 14일에 작성된 내 페북 글이 게시돼 있네.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이 한달 전보다 3억 호가가 올라있네? 우와, 3억 벌었다. 3억으로 뭐하지? 한달 전쯤에 비강남 아파트들 쭉쭉 오른 거 보고 이제 분명히 강남이 오를 차례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말했는데 다들 대출도 안 되고 돈도 없어서 사지를 못함. 그러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더라. 자, 뭐 이런 글이야. 지금은 이글 이후로 한 5개월 정도가 더 흘렀는데 이때 훌쩍 3억 정도 호가가 오른 이후에 이게 지난 5개월간 그대로 실거래로 이어졌어. 그래서 이제는 저때의 호가가 지금의 실거래가가 돼서 그 상태로 가격이 잘 유지되고 있네. 이제 이 동네는 현금 20억, 30억이 없으면 남들이 살고 싶어하는 멀쩡한 아파트를 살수 없는 동네가 됐어. 이제부터 또 호가가 뛸것 같긴 한데 이건 뭐 그렇다 치고.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달린 주석을 보면 작년에 3억 벌었다며 좋아했는데 그것도 팔아서 번게 아니라 호가 얘기하면서 라고 돼 있네. 와, 이게 무슨 소리야. 이 글은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하는 글이 아니잖아. 오히려 반대로 집값이 오른 걸 안타까워하는 글이지. 아니, 내가 호가가 뭔지 모르겠어? 처음에 와, 3억 올랐다, 3억으로 뭐하지? 이 부분은 집값의 급등을 빈정거리는 부분이고 진짜 글의 주제는 그 다음부터 줄줄이 다 나오는데 뒷부분은 아예 글을 안 읽은 건가? 사방천지의 집값 때문에 곡소리가 들리는 세상을 아주 안타까워하고 또 미친 세상이라고 말하고 젊은 친구들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정치가 민생이고 민생이 바로 네 인생이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 이게 집값 올랐다고 좋아하는 글이야? 어떻게 반어법도 몰라. 내가 와, 문재인 대통령님 집값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진짜로 문재인한테 감사하는 거라고 할 사람이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진짜 문제야. 봐봐, 앞에 글에 이어서 이번엔 최근 5월 6일에 쓴내 페북 글을 매치시켰어. 이사는 참 어렵다로 시작하는 글. 실제로 이사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적고 있지. 1. 내가 소유한 집에 세입자가 이사 갈 곳이 정해져야 하고, 2. 세입자에게 반환할 전세금을 마련해야 하고, 3.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월세집에 나 대신 들어올 다른 세입자도 구해야 하고, 4. 이 모든 스케줄이 잘 이어지면서 인테리어 공사할 시간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힘들다. 이게 내 인생에서 마지막 이사였으면 좋겠다. 끝. 이거 올려놓고 바로 나오는 주석. 그런데 지금 윤서인이가 살고 있는 곳이 월세였다고? 자기 집에 월세 내고 살고 있었던 건가? 정철승 변호사한테 알려줘야 하나? 지금 이 친구는 본인이 이해를 잘못해놓고 사람들한테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어. 윤서인이는 알고 보면 월세집에 살고 있다. 월세집에 사는 주제에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하고 있다. 앞만 봐도 리플리 허언증 환자 같다. 돈도 좆도 없는 주제에 집주인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 재밌는 사실을 저 정철승 변호사한테 빨리 알려줘야겠다. 그래, 알려주세요. 뭐하고 있어? 빨리 알려주란 말이야. 알려줘서 뭐 어쩌라는 거지? 하긴 그님은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없는 거를 가지고도 그렇게 미친 듯이 나팔을 부는 사람이니까 이 사안으로도 충분히 뭐 만들어서 나팔을 불수 있을 것 같긴 하네. 암튼 이런 글이 딴지일보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13,500여 명이 이 글을 봤고 댓글에는 호가는 사이버머니일 뿐이다, 윤서인이가 다중인격이다, 허언증이다, 인생의 마지막 이사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월세살이나 해야 하는 인생인 것 같다, 지가 월세 사는 집 호가가 올랐는데 왜 자기가 돈을 벌었다고 좋아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남의 집값 오른 것 같고 좋아하고 있다. 이게 뭐야, 무서워. 지금 이걸 설명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슬프네. 아무리 살면서 집을 사고판 경험이 없더라도 그래도 뭐 부모님을 통해서나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집거래에 대한 상식은 있어야지. 아니 뭐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아는 척을 하지 말던가. 뭐야 이게 진짜 창피하게. 아, 이 정도 지능이라서 저기서 활동하는 건가? 님아, 저는요 제가 소유한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제가 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랑 같은 동, 같은 평수에 다른 집에서 월세를 살고 있고요. 지금은 세입자가 나간 상태가 됐고 곧 제가 입주할 계획이고요. 현재 제 집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대한민국에서 월세 사는 집에다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미친놈은 없어요. 따라서 제가 살고 있는 월세집의 가격이 오르면 똑같이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집의 가격도 오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페북에다 쓸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무엇보다 본문에서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한 건 실제로 집값이 올라서 좋아한 게 아니라 거지 같은 현실을 비꼰 거예요. 오케이? 와, 진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자괴감이 든다. 부끄러움은 어째서 내 몫인가? 이 글을 보니까 2018년에 올라왔던 빨리쿡 커뮤니티의 게시글도 떠오르네. 당시에 내가 집값 떡상 감사합니다라는 영상을 찍고 나서 올라온 게시글인데 이렇게 돼 있어. 제목, 극우만화가 윤서인이 부동산 계약서를 보여주며. 아니 내가 왜또 극우만화가야? 도대체 극우가 뭔데?
윤서인이가 문 대통령 되고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강남에 주택 한 채를 더 매수했고 예상대로 그게 폭등을 해서 문 대통령께 고맙다며 부동산 계약서를 흔들며 자랑합니다. 진짜 나는 무얼 꿈꾸며 촛불을 들었고 무얼 기대했던 건지 이제는 생각도 안 나네요. 우리가 촛불을 들 때 윤서인 같은 사람은 재빠르게 자금을 끌어모아 부동산에 투자했고 거기에 가격 폭등으로 화답한 정부. 그구만화가 윤서인이는 폭등한 부동산을 보고 있자니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합니다. 뭐 이런 글이야. 아니 니마 이때라도 사지. 2018년이면 충분히 기회가 있는데 김포나 저기 운정신도시나 다산이나 수도권 외곽에도 손 닿는 아파트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아니 이런 뻘 끌어올릴 시간에 얼른 뛰어가서 한 채 샀으면 얼마나 좋아요. 3년이 더 흐른 지금 이분은 혹시 우리 편이 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느낌도 드네. 당시에 달린 댓글들 알밤님 조만간 뱅크런 사태가 터질 겁니다. 뱅크런 대비나 하세요. 조만간이 언제지? 벌써 3년이 흐르고 있는데 언제 터지나요? 라이트하우스 너무 많이 보셨나? 윤서인과 마누라 팔리쿡 하는 것 같네요. 안 합니다. 점지사와 경공이도 팔리쿡 하는데 띠용? 어디에 점 있는 도지사님이랑 해경궁 홍 씨를 싫어하는 모양이네. 아니 이분들이 왜 싫어하지? 일본으로 귀화한다더니 강남에 집은 왜 사? 글쎄 일본으로 귀화라? 일단 일본으로 귀화가 왜 나쁜 건지도 모르겠고 나는 일본 집을 법인 지분으로 아직도 보유 중이고 현재 일본인한테 월세 준 상태고 그렇다고 지금 갖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를 팔지도 않을 거고 아니 뭐 어쩌라는 건지. 점점님 일본으로 귀화하고 싶대요? 글쎄 아직은 그럴 생각까지는 없는데 뭐 한국인 신분으로 불편한 게 있어야 일본으로 귀화를 하지. 한국인 상태로 일본 왔다 갔다 하는 걸로도 충분히 행복하구먼. 윤서인이는 일본으로 귀화는 하고 싶고 한국에서 돈은 벌고 싶은가 보죠. 이것도 뭔 소리야. 일본으로 귀화하고 싶으면 벌써 했지. 귀화하고 싶은 상태로 한국에서 살 이유가 뭐가 있지?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일본으로 귀화가 되게 나쁜 것처럼 말하네. 북한 귀화도 아니고 중국 귀화도 아니고 아니 우리보다 선진국으로 귀화가 뭐 어때서. 살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 따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일본으로 귀화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누가 왜 국적 때문에 도대체 비난의 대상이 돼야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들을 보면 막 기분이 좋고 본인들보다 선진국으로 귀화하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 막 화가 나고 그러나? 뭐 저는 아직까지는 귀화할 생각까지는 없고요. 뭐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도대체 왜 집값 얘기하다가 자꾸 귀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음. 전형적인 헛개비 비난. 아니 일본으로 귀화하고 싶어 하면서 한국에서 돈을 보는 건 나쁜 행위인가? 니마 저는 요즘 주식하고 유튜브하고 책 쓰고 뭐 이러면서 돈 법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도 있어서 이제는 뭐 돈 버는데 그렇게 집중하지도 않고 나이도 많고 돈 벌어서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어요. 이제는 돈 버는 것보다 나라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랑 뭐 운동하고 골프 치고 건강하게 사는데 집중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아요. 어느 국가에 사는지도 딱히 중요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지금 한국에 사는 게 제일 편하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거고 사람들은 참 신기해. 내가 돈이 많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돈이 없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저 새끼 후원 많이 받았대, 우파코인 땡겼대, 집안이 원래 부자래, 강남산대, 좋은 차 탄대 이러면서 윤서연이가 돈이 많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새끼 알고 보면 거지래, 집도 월세래, 남의 집 가지고 자기 집인 척한대, 허언증 환자래 하면서 윤서연이가 돈이 없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음. 조선반도에서는 돈이 많으면 두드려 맞고 돈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이건 뭐 얼마가 있어야 욕을 안 먹는 건지. 님들이 좀 딱 정해줘라. 언젠가는 내가 전에 살던 집 등기부 등본까지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더라고. 그러면서 막 윤서인이 집이 얼마고 대출이 얼마고 뭐가 잡혀있고 그래서 윤서인이 알고 보면 돈도 줏도 없다고. 와 다들 왜 이렇게 내 재산에 관심이 많을까. 님들아 저는 전에 살던 집을 아주 잘 정리했고 지금은 이사와서 월세 사는 중이고 곧 제가 소유한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전에 살던 집을 잘 정리했다는 얘기는 뭔가 잡혀있던 것들도 다 깨끗하게 해결됐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은 윤서인이가 망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몸이 갑자기 아프지만 않는다면 딱히 망할 리스크도 안 보여요. 아, 그 변호사 호소인의 수백억 소송 때문에 망할 거다? 와, 씨,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그렇게 믿어서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믿으세요. 네네. 오늘의 결론. 나는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고맙다. 님들 덕분에 내가 망하지 않고 사는 하루하루가 참 짜릿하고 즐겁다. 남들이 나의 불행과 폭망을 바라는 건 참 좋은 일이다. 그만큼 현재 내가 안 망한 상태이며 가진 게 있고 행복한 상황이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니까. 동정과 위로를 받는 인생보다는 시기와 질투를 받는 인생이 진짜 좋은 인생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 오히려 남의 불행을 빌고 있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슬픈 인생이다.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빕니다. 저의 불행을 빌고 있는 사람들이 제발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님들도 좀 여유 있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진심이란 게. 끝.